유비소프트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1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를 공개했습니다. 새로운 예고편은 인간과 나비 사이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공대공 전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2017년 2월에 처음 발표된 이 게임은 더 디비전을 만들 때 사용한 동일한 기술인 유비소프트의 독점 스노우드롭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 게임은 라이스톰 엔터테인먼트 및 디즈니와 제휴하여 매시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 중입니다. 유비소프트는 이 새로운 독립형 스토리에서 나비로 플레이하고 판도라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서부 프론티어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작하세요. 독특한 생물과 새로운 캐릭터가 살고 있는 살아있고 반응하는 세계를 탐험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강력한 RDA 세력을 밀어내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이 게임은 2022년 출시될 계획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, 윈도우 PC, 엑스박스 시리즈 X용으로 개발 중이며 스테디아와 루나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지금 진행 중인 E3에서 새로 선보인 따끈따끈한 아바타 프론티어스 오브 판도라의 예고편을 함께 보시죠! 이야! Yeah.